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리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금요일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한 시기죠? 아마 명절이 시작되는 게. 저희 아시아에서는 또 설날을 보내는 나라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한국의 설날은 고향 가는 사람들은 고향 가고, 남아서 노는 사람들은 놀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딱히 막 그렇게 뭐 요즘에는 명절 분위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도 사실 제가 명절에 그렇게 막 저희 영상 올리는 거를 쉬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아마 영상은 다 올리지 않을까. 찍을 영상들도 있고 아마 굉장히 평범한 연휴를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이야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계속 저희 채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설날 연휴 첫날을 맞이해서 좀 따뜻한 음악 하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요? 타이비지 유튜브 채널에 굉장히 따뜻한 뮤직비디오 하나 올라왔습니다. 타이비지와 릴윈이 협업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감온 비엔남. 감온이라는 말이 그 땡큐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팬들한테 돌리는,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되게 굉장히 사랑하는 타이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이 곡은 완전 레전드 OG 래퍼와 또 영 래퍼 간의 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보기 좋은 구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타이비지를 잘 몰랐던 때 저희 베트남 구독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이비지는 한국으로 치면 드렁크 타이거, 타이거 JK 같은 래퍼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해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베트남 힙합의 1세대? 약간 파이오니어적인 성격을 띠면서 이제 많은 베트남 힙합 팬들한테 레전드로 추앙받고 있는 OG 래퍼다 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랩비엣 할 때도 보면 랩비엣에 출연한 참가자들이 특히 수많은 코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비지한테 존경한다는 뉘앙스의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타이비지한테 뭔가 조언을 듣기를 바라는 느낌이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이제 베트남 힙합에서는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래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타이비지가 사실 미국에 있는 래퍼잖아요. 근데 그 랩비엣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트남에 와서, 모국으로 돌아와서 랩비엣 촬영을 하는 또 기간이 또 저는 긴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이제 그 베트남 힙합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 느끼고 아마 이런 곡들을 만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곡이고, 특히나 OG 래퍼와 영 래퍼 간의 협업이 정말 좀 굉장히 보기 좋은 광경이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되게 흐뭇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타이비지와 릴윈이 함께한 Come on Vietnam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릴윈이 입은 자켓이 잠깐 보이는데, 저는 또 패션을 좋아하니까 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네, 바로 어디 건지 알았습니다. 예, 그 슈프림과 히스테릭 글래머, 거기가 협업한 데님 자켓이죠? 그 뱀 문양의 그 프린팅 같은 게 들어가서 되게 인상적인 데님 자켓인데, 거기에 슈프림 뉴에라도 착용을 하고 있고, 오랜만에 흔하게 보이지 않던 슈프림 데님 자켓을 뮤직비디오에서 보네요. 근데 제가 타이비지의 나이를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진짜 철저하게 팬 러브 뮤직비디오죠. 아 맞아, 댓글도 보니까 타이비지가 보통 제가 들었던 래퍼스들이 다 영어 랩
집들이 많았는데 저 베트남어로 된 타이비즈의 랩은 처음 들어요. 완전 올드스쿨 시시죠 비트는. 근데 진짜 이 영상 보면 되게 베트남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알 정도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래퍼였나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베트남 힙합에서 리스펙 받는 래퍼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네, 저도 유튜브에 타이비즈의 그 음악 히스토리를 보면 십수년 전? 거의 20년 전에 올라온 뮤직비디오들도 있을 만큼 정말 베트남 힙합의 거의 뭐 초창기 세대인 것 같더라고요. 야,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좀 보기 좋은 광경이다. 사실 한국 힙합을 좀 보면 진짜 OG라고 불리는 래퍼랑 영 래퍼들이랑 교류가 잘 없어. 교류가 잘 없는 이유를 저는 좀 생각해보니까 뭐 음악적인 지향점이 서로 다른 것도 있는데 OG 래퍼들이 이제 힙합을 좋아하는 어린 힙합 팬들한테 약간 지지를 못 받는 느낌도 있어서 저는 좀 아쉽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그러진 않은가 봐요. OG 래퍼들을 영 래퍼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고 팬들도 다 이렇게 지지하고. 물론 한국에 타이거 JK 같은 진짜 리얼 OG 래퍼들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요즘 어린 한국 힙합 팬들한테는 큰 관심은 저는 못 받는 느낌은 좀 받아. 댓글 보니까 다 타이비즈의 고마움을 표하는 댓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악플이 거의 없어. 방금 순간 스쳐 지나간 사진 중에 캄보디아 최고의 랩스타인 반다와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오, 진짜 놀랍다. 아마 랩비엣에 반다가 출연을 했으니까 찍은 거겠죠? 진짜 이 트랙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이에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고 팬들한테 또 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림이죠. 특별한 트랙은 아니지만 뭔가 그걸 느낄 수는 있었어. 제가 랩비의 시즌마다 반응 영상을 찍으면서 타이비즈가 이번에 출연한 시즌은 좀 특별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베트남의 OG 래퍼라서 OG 래퍼가 코치로 들어갔다는 게 이게 좀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던 래퍼로 알고 있었는데 베트남에 건너와서 자기보다 어린 이제 후배 래퍼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이제 본인이 베트남에 머물면서 느꼈던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거니까 꽤나 긴 시간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아마 정리하는 트랙은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린 팬들도 막 타이비즈를 알아보고 좋아하고 막 길거리 다니면 막 같이 사진 찍고 되게 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러브 앤 피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그리고 영 래퍼와 함께 이렇게 협업하면서 뭔가 좀 좋은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약간 이런 거. 베트남 힙합이 불모지였을 때 이 래퍼가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게 막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막 알아주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타이비즈를 사람들이 막 지지하고 그리고 그 랩비에서 출연한 래퍼들이 타이비즈한테 조언을 얻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것들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가슴 따뜻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